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18번째 사무 통제하고 표준화예요. 그래서 통제라는 것은 뭐죠? 사무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 조정, 이런 부분이 이제 통제가 되겠죠. 자, 사무 통제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사무 통제라는 것은 쿤츠하고 오도넬 형님이 두 분이서 마주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정의 내린 내용이래요. 그래서 통제를 어떤 일의 성취도를 계획에 비추어가지고 얘네가 잘 되고 있는지 계획상의 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부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 통제에 대해서 정의한 분들이 누구라고요? 쿤츠하고 오도넬이래요. 그래서 통제하니까 왠지 군대 느낌 나죠? 저 군츠 이렇게 외워보세요. 말도 안 되는 방식이지만. 자, 다음에 사무집행이 당초 계획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고요. 계획과 실행 간의 차이를 시정하는 관리 활동이래요. 통제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 검토 및 평가를 하고요. 통제는 사후에 행하는 것보다 작업 전 과정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작업물이 끝났을 때 하게 되면 이게 시정하고 또 하면 또 다시를 작업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작업의 과정 중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쿤츠하고 오도넬 형님 이야기했어요. 이제 사무자동화 시험 문제에서 절차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각각 절차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실 때, 얘가 무슨 절차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나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사무 통제 절차예요. 그래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요. 그리고 얘네 언제 얘네를 검사를 하겠다. 일정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검사 도구라든지 아니면 검사 방식을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야, 내가 갈 거야. 전달 이야기 하고요. 야, 그 다음에 지시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비교한 다음에 시정하는, 이러한 절차로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무 통제를, 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정책, 예산, 감사, 장표, 집중화, 절차, 기록, 보고, 일정, 표준, 기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무 관리에 있어서 통제를 가할 때,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통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책을 바탕으로 뭐 그거에 따른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정책에 맞게 이제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정책에 맞게 그 기준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은요. 모든 일이 진행이 되려면 사람도 써야 되고 물건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립된 예산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며 최초의 예산과 업무 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한 통제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안 줘버리면 모든 게 오스톱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감사.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사, 검사, 조회, 평가 등의 방법으로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산발적인 체크 정도이거나 혹은 일정한 룰에 기초한 표본 조사인 방법이 감사다. 그리고 장표는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한대요. 그 다음에 집중화는, 일반적으로 감독자가 실시하고 관리한대요. 그 다음에 절차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되는 규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은요, 권한을 확립하고 방향을 지정해서 결과를 표시하고, 보고는 보고를 급하게 할 경우에는 결론, 이유, 경과 순으로 보고를 한대요. 그다음에 일정은요,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효과적인 산출 통제가 가능하고요. 표준은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대요. 기계는 기계에 따라 생산, 속도나 품질 등을 결정을 하게 된대요. 네, 이제 여기서 통제 방법에는 정확하게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통제 방법에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사무 통제 방법에는 이 정도 정책, 예산, 감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장표나 집중화 절차, 기록 보고 일정 표준 기계는 어떤 통제를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방법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 통제의 수단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애들이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일정표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달 간트 차트, 그 다음에 자동 독촉제도, 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클러 시스템, 그리고 퍼트 아주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MBO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무실에 보면은요,
뭐 일정표나 전달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간단하지만 특정 업무를 통제할 때 사용되고요. 전달판은 사무원의 이름이 표시된 위치에 업무 지시서를 두는 거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정표는 여러분들 달력 있잖아요.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야 언제까지 뭐뭐하고 뭐뭐까지 뭐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전달판은 각 직원한테 지시를 내리는 별도의 전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간트 도표라는 애가 있네요. 자, 간트 도표는 각 작업자들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막대로 이렇게 세로막대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나열해 놓는 건데요. 뭐 시간이 나시면 네이버에서 간트 차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간트 차트.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시간선 차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간트 차트, 간트 도표, 시간선 차트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다 간트 도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동 독촉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 진행의 통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처리해야 할 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해야 두었다가 처리해야 할 시기에 사무처리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메일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가 어때요? 이걸 또 전담하는 업무가 있다는 거죠. 부서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참고적으로 기억하셔서 이 자동 독촉 제도에 대한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티클러 시스템은요. 자동 독촉 제도하고 목적은 같은데요. 전담 부서 대신에 티클러 파일에 날짜별 수행 업무를 끼워뒀다가 해당 날짜에 찾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티클러 시스템이라고 한대요. 자동 독촉 제도보다는 약간 좀더 진보된 그런 형태가 되겠고, 얘는 티클러 파일에 넣는다. 그죠? 그래서 얘는 티클러 시스템이라고 한대요. 또 제가 자주 나온 데가 있어요. 퍼트. 퍼트 켜라, 퍼트 켜라. 그지? 하나의 시간 계획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자에게 완성될 프로젝트에 관해서 정확히 요구된 시간을 추정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무 계획 수립 기법이래요. 그래서 얘는요, 뭐예요, 지금 보면. 시간 계획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죠. 그리고 추정치, 이 추정치에 대한 것,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퍼트가 된다. 됐죠? 시간 계획과, 그 다음에 그 시간의 추정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무 계획 수립 기법이다. 그러면 바로 퍼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MBO, 목표에 의한 관리인데요. 하급자가 담당하는 일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정도를 직접 평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래요. 자, 역할 갈등을 느끼지 않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이 명확해지며 직무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욕구 충족이 가능한 게 바로 MBO래요. 목표에 의한 관리.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 표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사무 표준화가 필요하죠. 그죠? 어떤 용지에 대한 거, 아니면 공문서에 대한 규격, 아니면 뭐 기계에 대한 거, 파일에 대한 거, 어떤 규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 표준화에 대한 것도 법률 문제로도 종종 출제가 되고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 표준화라는 거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생산량을 정하는 작업 또는 수단이래요. 그리고 표준을 만들어내는 작업 또는 수단이고, 절차에 대해서 획일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사무 표준화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종종 나옵니다. 사무 표준화의 대상. 정책 표준화 해야 되고요. 재료.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장표하고 기록 방법 절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무 설비, 사무 기계. 이런 애들이 표준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사무 표준화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 출제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사무 표준화의 목적 기대 효과인데요. 뭐예요, 이거? 사무 표준화의 목적은? 또 혹은 기대 효과는 뭐 관리자의 관리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겠죠. 그지? 표준화가 딱 되어 있으면 그지? 직원들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통제를 철저하게 할 수가 있고요. 사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및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사무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거겠네요. 통제를 철저히 할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자, 직원들을 그 능력별로 활용하기가 유리하고요. 사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능률을 증진시킬 수가 있대요. 자, 사무 업무의 용어나 개념상의 통일을 기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무 표준화라는 게 우리가 기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에 대한 표준화뿐만 아니라 사무 업무에 있어서 어떤 그 개념적인 거나 그런 부분도 모두 다 표준화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그에 따른 기대 효과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통신 표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통신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랑 의견을 주고받을 거나 거래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회사나 집단을 만족시키게 되겠죠. 자료를
변환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통신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만족시키고 사용자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융통성을 제공한대요. 자, 그리고 사무표준화의 구비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사무표준은 정확해야 되게 당연한 내용이고요. 사무 작업 내용과 근무 조건을 분석한 다음에 만들어져야 한대요. 그 다음에 실제 적용에 무리가 없고 당사자인 사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대요. 자,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해줘야만이 한대요. 그죠? 그 뭐 10년 전에 썼던 표준을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표준의 종류예요. 그래서 표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표준하고 질표준하고 양매칠표준. 자, 양이라는 거는 우리 수로 계산할 수 있는 애를 이야기하고요. 질이라는 거는 퍼센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양및질표준은 둘 다 모두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도 종종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양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 내에 몇 개의 제품이 나왔느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질이라는 거는 작업의 정확도예요. 100%로 봤을 때 얘는 99%다.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질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양미 질표준은 두 개 함께 적용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통제라는 것은 어떠한 일의 성취도를 계획에 비춰서 측정하고요. 계획상의 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부터 차질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걔네를 시정하는 조치라고 정의한 학자는. 얘네가 세 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또 반복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얘 이름 뭐예요? 쿤트와 오도넬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예전엔 아주 많이 출제됐던 애입니다. 자, 하나의 시간 계획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자에게 완성될 프로젝트에 관여해서 정확히 요구된 시간이 추정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무계획 수리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우리 퍼트죠, 퍼트. 그 다음에 퍼트 CPM으로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얘네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요.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통신의 표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거리가 먼 거래요. 통신이에요, 통신. 통신하려고 하는 각기 다른 회사나 집단을 만족시키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형태는 정형화되어 호환이 떨어진다. 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호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형화되면서 호환이 높아지는 거죠. 자, 통신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만족시키고 사용자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융통성을 제공한대요. 좋아요. 자, 다음 중 표준화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 환경 개선,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며 능력별 활용에 유리하고 감독 통제의 통일, 그 다음에 공동 이해 촉진과 직원 생산성 향상 그랬어요. 자, 표준화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표준화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예요? 표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죠. 그치? 표준함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종이를 표준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공문서에 어떤 표준화를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쉽게 해서 이 공문서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의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무 환경 개선이죠. 됐죠? 자, 사무 통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예산, 분산화, 기록, 표준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분산화하고 사무 통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통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산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